안녕하세요, 미신의 왕고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성욕이 많은 여성분들의 관상이라든지 바람을 필 수도 있는 그런 여성분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. 참고로 관상은요, 혼류법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과 귀를 같이 보거나 이 인중과 주양골, 그래서 이 뒤통수를 같이 보거나 혼합해서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도 사주의 원국과 대운을 같이 봐야 되다시피 사람을 볼 때도 외모와 그리고 성격도 같이 봐야 되다시피 이 관상도 하나의 부위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냥 하나의 부위라든지 조금 섞어서 재미삼아 말씀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성욕이 많을 수 있는 여성분의 관상은 이 눈꼬리가 조금 많이 처진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눈꼬리가 많이 처진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유혹에 약하다,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눈썹이 약한 분들은 유혹에도 약하고 성욕에 좀 강하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눈꼬리가 너무 처진 거 말고 적당히 처진 겁니다. 그리고 눈꼬리가 처졌는데 더해서 만약에 여기 와자말 그러면 와자 애교살이라 하기도 하고 이 부위가 좀 도톰하거나 딱 보더라도 남들에 비해서 살집이 많은 경우, 그런 분들은 아주 성욕이 발달된 그런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전태궁이라 그래서 여기 눈썹 있잖아요, 눈썹과 눈사 있잖아요, 이쪽 부분, 여기를 전태궁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전태궁도 넓고 살집이 좀 있다 그러면 유혹에 약하다, 성욕이 강하다,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윗입술이 조금 돌출이 된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 더해서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좀 더 두터운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윗입술에 약간 좀 세로주름이 많은 경우에도 성욕이 강하다 할 수 있고, 다음은 눈썹 보셔야 되는데 눈썹이 약간 진한 편이거나 좀 지저분한 그런 모양인데 눈썹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 화가 난 듯한 그런 눈썹을 가진 분들이 되겠습니다. 남자분들도 이런 눈썹을 가진 분들은 대장군의 상이다, 욱한다, 자존심 세다,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눈썹을 가지신 여성분들도 자존감이 강하다, 자존심 세다, 그래서 리드하고 싶어한다, 내가 정복하고 싶어한다, 그런 기운이 강하다 할 수 있고요. 다음은 인중이 너무 얇거나, 인중 여기거든요, 코와 입사 여기 우붓한 데 있잖아요, 이게 여기를 인중이라 하는데 인중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인중부 약하거나 인중이 너무 넓은 그런 분도 성욕이 아주 강한 그런 여성분 중에서 하나랄 수 있고, 몸에 털이 좀 많거나 중요 부위에 특히 털이 많거나 아니면 피부가 조금 희기보다는 조금 검은 그런 분들이 성욕이 강하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검은 것은요, 사주의 수균을 의미합니다. 수균이 많은 분들 보통 좀 음탕하다, 성욕이 강하다,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어깨가 넓거나 손이 조금 큰 그런 여성분들도 이 성욕이 강하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관상인데요. 왜냐면 어깨가 넓다 그러거나 아니면 손이 크다 그러면 진취적이고 이 호르몬적인 요소도 남자를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성욕이 강한 그런 관상이라 볼 수 있고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많습니다. 정말 많은데 그림이나 이미지로 설명들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